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0년 아이방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뭐 준수한 편이죠. 하지만 평화는 2년 만에 깨졌습니다. 자, 이게 정말 정리 1도 안한 아이방 모습인데요. 아이는 계속 성장하고 그에 맞는 놀잇감도 계속 바뀌잖아요. 안 가지고 노는 건 팩이나 나눔둥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줘야 하지만 뭐 게다가 남편이 가끔 아이방에서 자겠다고 침대를 최대로 늘렸는데 침대를 늘리니 옷장문을 열기가 힘들어지고 자연스레 옷들은 방문 앞 선반에 주렁주렁. 또 다른 문제는 부피가 큰 교구들이었어요. 몇달 전에 학습지를 하나 시작했는데 거기 교구가 어마어마. 수납 공간도 그대로, 예전 장난감도 그대로인데 새로운 짐만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무지성으로 쌓아놓은 채몇 달을 보냈어요. 근데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아이 정리 습관은커녕 애 정서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 제대로 정리해 보려고요. 이번 메이크오버는 두 가지 큰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른 도움 없이 아이 혼자 정리할 수 있는 방 만들기. 일단 아이 혼자 정리를 하려면 아이가 각 물건의 제자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고, 물건의 제자리가 아이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겠죠. 두 번째, 되도록 새 가구를 사지 않고 기존 가구 최대한 활용하기. 지금 아이 방에 있는 가구가 한 5, 6년 됐거든요. 사실 광고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냥 이참에 싹 갈아엎을까 했는데 기존 가구를 더 쓰기로 했어요. 초등학교 올라가면 상황이 또 달라질 텐데 바꾸더라도 그때 가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아이방은 계획 단계서부터 구역 나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침실과 옷방, 서재나 취미방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아이들은 방에서 놀아야죠, 공부도 해야죠,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잠까지 자야 돼요. 한 방에서 이렇게 많은 걸 해야 하는데 동선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가구를 배치했다가는 머지않아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역을 나눴습니다. 수면 공간, 옷이나 침구류를 보관하는 공간,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공간, 책이나 장난감을 수납하고 놀이하는 공간. 이렇게 목적에 따라 구역을 나누면 아이가 이해하기도 쉽고 효율적인 동선이 가능해지겠죠. 가구는 물론 가구 안에 있는 물건들까지 모조리 꺼냅니다. 서랍 아니고 침대 밑이고 수셔 박혀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짐의 양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그리고서 앞으로 사용할 물건과 처분할 물건을 구분지어요. 그래야 기존 수납장이 이 물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새로운 수납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메이크오버에서 가장 특별한 작업을 할 순서입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세모, 네모, 동그라미 같은 도형을 좋아해서 이거 뭔가 아이방 꾸밀 때 디자인 요소로 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이 집에 이사 오면서부터 했는데, 이런 쉐입 패턴들 요즘 많이 보이죠? 저는 이걸 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진짜 느낌 가는 대로 그렸어요. 그리다가 뭐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되니까는 부담 없이 그려 제꼈습니다. 제가 벽에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 보였는지 도영이가 하트 모양 과자를 먹다가 자기도 이걸 벽에 대고 그리고 싶다길래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못 먹었나?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스케치는 끝났고 이제 예쁘게 페인트로 색칠을 해줄 건데요. 페인트 발색과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부터 칠해줍니다. 칠할 페인트들이 연한 파스텔 톤이라 혹시라도 연필선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연필선을 지운다는 느낌으로 프라이머를 발라주세요. 집에 워낙 쓰다 남은 페인트들이 많아서 이 중에 대여섯 개를 추려서 칠해줄 건데요. 말 그대로 신선한 버터색이랑 아이들 방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해질녘이 떠오르는 연보라색도 칠해주었고요. 이게 진짜 칠하기 편한 게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서 좀 튀어나오거나 잘못 칠해도 전혀 티가 안 난다는 점. 다음은 맑은 하늘색. 이케아 캐비닛을 칠했던 살구색. 중성적인 매력의 카키색. 메론색.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베이지색. 이렇게 해서 두 벽면 벽화 작업은 완성이고요. 나머지 벽한 면이 남았는데요. 여긴 스터디 존이거든요. 여기까지 도형을 그리면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으니까 차분한 컬러를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염 터지는 도형 친구들과 결을 함께하려면 뽀글이 정도는 되어야겠더라고요. 콤파스로 두꺼운 종이에 반원 도안을 그려 잘라줍니다. 그리고 바닥부터 140cm 되는 지점에 촘촘히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점을 따라 마스킹 테이프를 쭉 붙여주고요. 그 위에 반원 도안을 올려놓고 따라 그려줍니다.
이런 피스구멍은 핸디코트와 벤자민 무어 실리콘을 적당히 섞어서 충분히 올려주고 마르면 석고지를 해줄 거예요. 역시 프라이머를 먼저 칠해주고 페인팅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색칠 공부 노가다 버전 성공! 이제 정리만 좀 더 하면 완성인데 아 뭔가 이 색깔이 계속 튀어 보이는 거예요. 연핑크를 바르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결국 수정을 했고요. 이 수납장도 거의 다 정리하고 막판에 다시 칠했는데요. 이 색깔도 나름 잘 어울려서 그냥 냅두자 했는데 볼 때마다 애매하게 아쉽더라고요. 그럴 땐 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프레쉬 버터 컬러를 발라주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될 땐 해보는 게 후회하더라도 미련은 안 남는 것 같아요. 와, 마음에 쏙 들어. 이제부터 구석구석 보여드릴게요. 먼저 침대. 이케아 부승의 제품이고요. 이 침대는 3단계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데 지금은 아이키가 자라서 2단계로 늘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리맡에 이 얕은 선반은 이번에 H&M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 벽 조명은 중국에서 직구한 제품이에요. 귀엽긴 한데 설치할 때 애를 많이 먹어서 이제 중국 직구는 안 하려고요. 이 옷장도 이케아 부승의 제품이고요. 부피가 큰 옷이나 계절 옷들을 이곳에 보관해요. 옷걸이 위치가 낮아서 6살 아이가 충분히 혼자 걸 수 있고요. 자주 꺼내 입는 옷과 속옷, 잠옷들, 그리고 이불은 이 낮은 장에 보관해요. 공간 효율 면에선 떨어질 수 있지만 아이 혼자 물건을 넣고 꺼낼 수 있다는 면에서 아이 옷장으로 적합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한 5년 정도 썼는데 스티커 열심히 뗐더니 새 것 같네요. 간단하게 외모 체크도 할 수 있도록 거울도 배치했고요. 그 밖에 자잘한 물건들도 수납할 수 있도록 옷장 위에 수납장을 설치했어요. 여긴 스터딩 존. 이 귀여운 책상 세트는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제 친구가 3년 전에 집들이 선물로 사준 건데요. 책상 위엔 늘 학용품들이 점령해서 정작 책 놓을 자리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책상 바로 위 벽에 이케아 페그보드를 달아주었습니다. 책상이 넓어지니 아이는 이곳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개구리야, 넌 어디서 뭐해? 응? 나는 분명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바로 옆자리엔 책 선반을 설치해서 자주 보는 책이나 학습지를 꺼내볼 수 있도록 꽂아놓았어요. 책상 위엔 독서등도 설치해주었고요. 이 방에서 가장 시급했던 수납 공간을 추가했어요. 기존 침실에서 쓰던 수납장을 여기로 옮겨서 새로운 수납 공간을 만들었고요. 침실에 있던 격자 선반도 이곳에 달아주기로 했어요. 이 사다리꼴 선반은 도영이 임신했을 때 목공방에서 제작한 거라 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오픈 선반장은 바스켓을 이용해 수납해주면 많은 양의 물건을 수납할 수 있어요. 여긴 9구단 액자를 걸었는데요. 혹시나 9구단 포스터 필요하신 분들은 파일 올려놓을 테니 출력해서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 판매는 하시면 안 되고요. 놀 때는 이 공간을 이용해요. 방에 러그를 깔면 보온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공간 구역을 설정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 테이블은 제가 한참 인스타할 때 협찬받은 제품인데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 도움 없이 도영이 혼자 방 정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까요? 엄마 손톱 아직 쓰고 있어요.
갑자기 잘 되고 있어요. 정리가. 약 18분 동안 혼자서 완벽하게 정리를 끝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영상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도영이한테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했냐고 물어보니 100% 정돈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물론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정리를 잘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도영이도 평소엔 다만 기본적으로 깔끔한 기질을 타고나서 아기 때부터 정리놀이를 좋아했어요. 엄마! 어? 도영이 많이 컸어? 많이 컸네. 힘들지? 아니,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도영이 청인이어도 안 힘들어. 엄마, 도영이 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이거 봐. 오. 진짜 많아? 근데 이런 기질의 아이라도 아까처럼 어지러운 방에서 계속 지냈다면 원래 가진 좋은 면도 살려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또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당분간 저희는 이렇게 지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 도장 깨기도 기대해주세요. 뿅! 열심히 하죠. 엄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